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스튜디오 짧은 번개 방송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스튜디오를 방송국에 쓰시는 거에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또 마케팅 그리고 모든 생활에 이 스튜디오를 쓰도록끔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특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350만원이면 여러분이 시작하고 조금 더 기능이 많은 거는 450만원에 방송국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이러닝 코리아에서 여러분들은 이 스튜디오의 솔루션을 직접 접하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도 그 방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방송을 보시고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어느 부동산, 현대부동산이라고 하는 박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바로 카드 결제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방송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는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그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 박병호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얘기는? 네, 그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리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네, 그 최소한의 그 기본 그 서울 시내 구로구.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는데 8시 이후에 어떤 꼭 내가 정말 어떤 그 방송에 제가 보니까 이게 방송 이게 찍는 게 의외로 비싸고요. 방송 기자재가 비싸더라고 해서 제가 그냥 시스템을 제가 사무실에 여기 우리 딸 자리에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마 설치하시고서 더 멋있게 더 잘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다가 조만간에 더 멋지게 하는 것으로 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송은 뭐 우리가 장면이 좋다 혹은 그 안에서 어떤 걸 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보여줘야 할 내용이 많은 분들 특히 이렇게 부동산과 같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데들을 여러 군데를 비디오로 그것도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빠르고 쉽고 편하게 하는 건데 이분께서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은 OBS나 이런 것은 매우 불편했는데 다림 이 스튜디오를 놓고 나서 편리하게 쓰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다림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는 노트북을 쓰시는 분을 포함해서 또 녹화가 되는 거 양방향 회의가 되는 거 그다음에 방송이 다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할지 몰랐던 분들이 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스튜디오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멋진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대로 여러분이 전자칠판을 쓰듯 여러분 칠판에 여러분이 찍은 카메라, 비디오, 파워포인트, PPT를 보이면서 자유롭게 언제나 소통하는 공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정보를 가르치고 또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실시간 혹은 녹화해서 올리는 것 또 양방향으로 하는 것을 다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부동산 박사님께서는 기본 모델을 구매해서 컴퓨터, 저희가 제공해주는 컴퓨터와 오디오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거기에 마이크, 스피커. 그래서 거기서 화일이나 화면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쓰시면서 제공해드린 카메라로 그 박사님을 찍으면서 이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 모델을 제공해드린 것입니다. 이 모델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외부 카메라, 또 외부 노트북을 붙이고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다른 카메라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카메라 연결된 거죠. 여기 있는 카메라가 연결되고 또 다른 카메라도 이렇게 연결하고 또 그 노트북 제 노트북도 이렇게 연결해서 갈 수 있고 여기다 파워포인트 파일 직접 파일을 누르면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파일이 로딩이 이렇게 됩니다. 잠시 이렇게 로딩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다음 장 하면서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써서
보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방식의 강의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소식 오늘 전하면서 이 박병호 사장님께서 이 만드신 페이스북 라이브 또 유튜브 방송 많이 시청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그분께서 혼자 하실 수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저희 이 스튜디오 사도 한 분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어떤 일을 하시든지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도 저는 지난 미래대학교 근처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스카이돔 야구장 구경 오실 때 저희 부동산 오십시오. 네. 동양미래대 학교 상가도 많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겁없이 라이브를 방송을 처음 시도해 왔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요.